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독일로 유학 간다면 꼭 독일어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독일에는 영어로 제공되는 그 학부과정이란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걸 학부과정이라고 하죠. 예, 4년. 예. 학부과정도 그렇고 대학원 과정도 그렇고 영어로 된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원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갈수 있는 그런 학부 과정에서도 영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학의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외국인 학생들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독일 대학교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게다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독일어 못해도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독일어 잘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에서 영어로 학부과정 4년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IELTS 점수나 TOEFL 점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독일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뭐 공과 계열, 예, 자연 계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예, 다양한 전공들이 그렇게 학부과정에서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영어로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국제 학생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능력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요. 아 당연히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독일에서 대학 나오면 뭐 하는데 뭐가 되는 게 있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국에서 대학 나오면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 나오면 뭐 바로 취업되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물론 그런 예, 특수 전공들도 있지만 독일에서 예,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한국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뭐 불리한 건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니 독일은 엄청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베를린이나 그런 쪽은 당연히 학비가 비쌀 수도 있겠죠? 예? 참고로 비쌀 수도 있겠죠. 생활비가. 우리도 서울은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그 외도시들, 예, 그, 뭐, 꼭 대학이 베를린에만 있습니까? 예. 아니죠.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대학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조금 외곽에 있는 대학들은 생활비가 당연히 저렴하겠죠. 네. 한국에서도 대학생들 한 달에 용돈, 뭐, 교통비, 식대, 뭐 식사비, 뭐 우리 용돈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쓰는 학생들 은근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정말 한국 대학생이 이런 용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요? 놀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쓰는 친구들 있습니다. 뭐 다수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더 쓰는 친구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서 한번 대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용돈으로 쓰는지. 여러분, 물론 뭐 대도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도시들이라면 학생들 좀 알뜰하고 그러면 한 100만 원좀더 생각하셔야겠죠. 한뭐 100만 원 초반대? 뭐 100만 원? 120만 원?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다녀도 등록금 내고 용돈 쓰면 그 비용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를린 같은 이런 수도는 생활비나 이런 렌트비 같은 게 예, 만만치 않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비가 무료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대학교잖아요. 독일의 대학교라면 교육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이 학문적으로 뒤처집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보다 독일 대학교가 학문적으로 뒤처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교의 교육의 그 질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 대학교라면 제가 볼때 어떤 전공을 하든지 뭐 한국의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의 일반 대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교육의 전공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능력은 돼야죠. 예, 독일어도 못하는데 영어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100%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 과정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다양한 전공에 정말로 예,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 전공하고 일치해야 돼요. 대학원 전공은. 참고로 독일 유학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꿀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학부 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그런 유학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외국인 학생. 등록금 무료. 영어 점수. 그리고 당연히 뭐 학교, 고등학교 내신 성적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캐나다. 대학들, 호주 대학, 영국 대학도 비싼 등록금 내고 가잖아요. 독일 대학은 무료니까 여러분, 좀, 뭐, 격이 떨어져 보이나요? 공짜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뭐, 질이 안 좋으면서 공짜면, 예, 저도 권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독일 대학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대학들도 많습니다. 뭐, 뮌헨 공과대학교, 뭐, 베를린 자유대학교. 여러분, 한번,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한번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막,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독일 대학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영어 능력 되고, 한국 학생 정도의 이런 학습력이라면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낼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뭐 한국에서도 공부 안 하고 영어도 안 하고 그런 학생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예. 저는 적어도 공부도 좀 잘하고 의욕도 있고 예? 그리고 영어도 좀 되고 그런 학생들에겐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한국 밖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반 누구 친구는 여기 말레이시아 로컬 친구죠. 독일어를 공부한대. 예, 독일어를 공부한대. 네가 먼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이도 독일어를 그냥 조금씩, 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독일어 그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자기 독일어 배운다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제 아이가. 너왜 독일어 공부해? 그러니까 독일로 대학 가려고. 그리고 실제로 제그 아이 학교에 그 A레벨 그 브로슈어를 보면 이제 그간 졸업생들이 A레벨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대학 간그 명단이 나오거든요. 예. 독일 대학 있습니다, 여러분. 즉, 여기 말레이시아만 해도 여러분, 그 국제학교 학생들은 그 대학을 선택할 때 나라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예, 독일, 네덜란드.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좀더 넓은 시야로 접근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국내 대학들, 좋은 대학들 좋지요, 여러분.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여러분, 더 좋은 대학들도 더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영어 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학문에 있어서 영어는 여러분, 굉장히 중심이 되는 언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에 불편함이 없으면 나중에 학문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해외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기회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